제가 평소부터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좋아했던 바다와 물이라는 이런 바다 풍경에 대해서 항상 좋아하고 여행을 가던 그런 대상에서 그걸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공예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의 활동명인 호우는 좋아하는 비라는 의미고요. 여우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왜 햇빛이 쨍한 날에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는 무술비를 뜻하는 우리나라 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눈에 잘 띄거나 소나기처럼 크게 다가오진 않고 되게 묘한 비라고들 하죠. 저는 약간 그런 특이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어디서 볼수 없었던 묘한 분위기에 저만의 감성을 담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 활동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태를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제 작품 중에 이제 머리끈, 여성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쓸수 있는 상품인 머리끈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런 도자기 제품의 한계, 가장 큰 한계인 파손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셔서 저는 이제 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끈을 재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운데 홀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목걸이 펜던트나 브로치나 다양한 액세서리 상품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저의 제품 중 물방울 시리즈인데요. 이 파란 물방울을 담은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인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커다랗고 작은 여러 가지 브로치 형식이나 목걸이에 달면 목걸이도 되고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반지나 그런 액세서리로 이렇게 거치하실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나 뭐 평상시에 어떤 이렇게 대롱대롱 닿는 행잉의 오너먼트로도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공예품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쓰여지기를 희망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은 공예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푸른빛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요.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물방울이나 바다나 상어, 조개 등의 어떤 바다가 연상되는 모티브를 계속 앞으로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작품 구상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2016년 3월 리빙 디자인 페어에 출품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작품들을 커다란 어떤 설치 미술이나 벽면에 이렇게 장식을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좀 대형 작품으로 제 작은 소품들을 운용해서 좀더 새롭고 부피가 크면서도 시선을 많이 끌수 있는 그런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